안녕하세요. 네. 네. 그 교육도 지금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달에. 아, 네. 예. 어떤 교육이고 어떤 내용을 준비하시는지 혹시 좀. 5월 달에 지금 예정된 교육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주사의 M4, 네. 1코어로 가지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한 어떤 뭐랄까요. 네, 이론과 실습. 한 50:50으로 네. 가져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키텍처를 이론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그 칩을 가지고 어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네. 이제 실습 과정을 해서 50%. 아. 이론만 일주일 하고 싶지만, 네. 그럼 또 사람들이 지루하고 또 흥미를 잃기 때문에, 네. 또 뭡니까? 이게 강의가, 제 이제 바람은 강의가 끝났을 때, 뒤돌아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가져가라. 네.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키트를 주죠. 네. 이제 하드웨어 주는 거고, 실습 시간에 각자가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를 따라하면, 네. 자기가 어떤 그 실습 시간에 만든 소프트웨어를, 네. 하드웨어를 주게 되면 그 하드웨어 같이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아, 시간이 끝났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 하나 들고 가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론 교육이 아키텍처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키텍처라고 그러면은 M4, 코텍스 M4에 대한 아키텍처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그 일단은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지만 ST가 이제 M4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